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옥탑방을 위해서 특별히 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노래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아마 선물이지. 그 종국이랑 한번 좀 같이? 연말이니까 어떤 노래 할 건데 일단 들어보고 거북이? 터보의 회수부자. 저도 이 노래는 사실 저한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이번에. 네네네. 종국이 형 노래가 사실 웬만한 분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하시다가 다 좌절하거나 목이 나가요. 그렇지. 아니면 키를 엄청. 근데 이렇게 하면 부를 수 있다. 제가 여기 팁 하나 드릴게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작진들한테 준비를 많이 하셨네. 아니 키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나? 아 뭐예요 이게? 헬륨 풍선. 아이고 진짜 왜냐하면 아이고 진짜 왜냐하면 풍선인데? 이론적으로 맞아요. 어 진짜? 왜냐하면 성대가 좁아 이렇게 좁아지니까 길수록 저음을 내기 특화돼 있고 짧을수록 성대를 고음을 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근데 헬륨 가스가 뭐냐면 헬륨 가스를 마시면 그 수축이 돼요. 수축이 돼요. 성대.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서 진짜? 진짜? 고음을 내는데도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해봤어요? 조금 수월해. 진짜? 아, 진짜? 진짜? 약간 궁금한 호기심 천국 같아. 그래서 요거 그래. 한번 여러분 네. 이거 하나로 돼요? 하나로 괜찮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 이 노래. 아 이거 바로 앞에네. 언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어렵다, 있잖아 어렵다 또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이걸 이렇게 편하게 부른다고? 헤이 고! 겨울오면은 우리 둘 있어 항상 왔었던 바닷가 신이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너의 곁에서 지저리거리던 너의 헤맑던 그 모습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찾을 수 없게 되었어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고 내 등에 숨어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벼서 비슷하죠?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언제나 너의 곁에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너무 웃겨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 더 기다려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야 얘기는 참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나도 야 이거 야, 신기하네. 야 신기하다. 야 제가 나 진짜 근데, 오랜만에 종국이 형 완전 많이 들어보는데. 어 진짜. 네. 형도야 너도 한번 해볼래? 궁금해요. 조이지 이거 네. 먹 어. 이거 다 되는지 해보게. 진짜 웃기다. 뭐지? 훨씬 편하다니까 이게. 하다. 오 많이 먹었어. 형 개인기다. 정형돈이 조용필이 되는 마법. 아, 이제 개인기 없었는데. 생겼어.